유튜브 jason.net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ason.net 유청희입니다. 이번에는 폭스바겐이 2022년에 새로 내놓은 골프에 이어서 아테온을 시승을 합니다. 독일에서 페이스리프트 한 지는 좀 시간이 흘렀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늦게 출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프리미엄 성격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대중차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약간 더 프리미엄 성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중차 성격에 가까운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대중차 성격의 브랜드, 특히 소형차가 인기가 많은 유럽 출신의 브랜드다 보니까 기합 모델이면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델이 기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폭스바겐 모델들은 좀 더 폭넓은 소비자층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여유도 있으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차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조금은 개성 있는 소비자들 취향을 반영을 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 전반적인 변화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타일 면에서는 앞뒤 범퍼 디자인, 그릴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손질을 했고요. 실내 디자인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그런 장식들을 더하고, 실내 레이아웃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더 정리된 듯한 스타일로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편의 기능 장비들을 보강을 했고요. 가시적인 변화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공기 조절 장치의 인터페이스가 터치 중심의 조작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MIB3 최신 버전이라고는 하지만은 한글 폰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프에서는 본사에서 만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신에 아테온에는 본사에서 한국 시장에 맞춰서 개발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떠있는 내비게이션도 본사 제작 내비게이션이고요. 당연히 한글화는 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 풀 LCD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형 모델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좌우에 있는 수온계와 연료계 같은 경우에도 LCD 계기판과 분리되어 있는 LED 조명을 쓰는 방식입니다. 시승하고 있는 아테온에는 전자제어 댐핑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DCC라고 부르는 어댑티브 셰시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주행 모드를 비롯해서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 알맞게 댐핑의 감쇄력을 지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운전자가 직접 세팅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그리고 스포티하게 달릴 때에는 좀 더 운전자가 차의 특성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주행 상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감쇄력을 좀 더 탄탄하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모델은 뭐 앞바퀴 굴림 시스템을 갖춘 그런 모델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4바퀴 굴림 장치인 4모션을 갖춘 모델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인딩 코스를 상당히 페이스를 높여서 달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탄탄한 승차감, 그리고 어느 정도 날렵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반적인 중형 세단들, 비슷한 차급의 중형 세단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탄탄한 느낌의 그런 승차감, 그리고 핸들링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의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폭스바겐은 아테온에도 R모델, 고성능 모델인 R모델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요의 폭이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아테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3대 시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테온이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대중적인 모델에 포커스를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R모델이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성능에 어울리는 가솔린 터보 엔진이 아니라 비교적 무난한 성격의 2.0 디젤 엔진을 얹고 있다는 점도 그런
폭스바겐 코리아의 전략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폭스바겐의 최신 EA288 에보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듀얼 도징 2단계 요소수 분사 시스템을 갖춰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크게 줄이는 게 특징이고, 이전보다 최고 출력은 10마력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최대 토크는 40.8kg로 이전과 같죠.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을 조금 더 손질을 해서 최고 출력이 10마력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가속감이라든가 성능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셰시들이 폭스바겐의 새로운 모델들에는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약간은 세월이 흐른 차의 느낌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몰고 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꼭 나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폭스바겐 차들을 몰면서 폭스바겐 차 이런 점들은 참 좋았다,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몰고 있는 아테온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 폭스바겐 차들은 뭐랄까요, 앞바퀴 굴림 차들의 어떤 세팅의 정석을 구현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한 안정감 그리고 적당한 민첩함을 갖춘 아주 균형 잡힌 핸들링 특성이 매력이었습니다. 골프와 파사트가 그런 느낌을 대표하는 모델들이었고요. 그런 특성들이 파사트에서는 약간 좀 희석된 느낌이 있었지만은 아테온에서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잘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몰고 있는 페이스리프트 안 아테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출발한 이후로 지금 계속 산을 따라서 부딪히는 와인딩 로드를 달리고 있는데, 디젤 엔진 특유의 풍부한 토크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세련되고 안정감 있게 코너를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주 괜찮습니다. 꾸준히 들려오는 디젤 엔진 특유의 이 가라랑거리는 소리,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고 하면은 나름 적당히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가정용 세단으로 쓰면서도 운전자에게 충분한 운전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라는 생각을 와인딩 로드를 달리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CC의 댐핑 특성은 15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컴포트, 노멀, 스포트 세 가지 큰 틀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사이 그리고 컴포트보다 더 부드러운 그리고 스포츠보다 더 단단한 쪽으로 두 단계씩 더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물론 15단계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차이를 뚜렷하게 느끼기는 어렵지만은 3단계에서 4단계씩 뛰어넘어 보면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일반 스포츠 모드보다 두 단계 높은 가장 높은 단계로 조절을 해보면은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컴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포트로 세팅을 하고 두 단계 아래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차이를 또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스프링 자체는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은 댐퍼가 반응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의 차이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위아래 움직임 자체, 뭐 차의 움직임 특성 자체는 꽤 달라지지 않지만은 주행 조건에 맞게 서스펜션의 반응을 운전자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가 직접 조절을 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운전자가 따로 개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차가 알아서 차의 주행 상태에 따라 이 댐핑 특성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운전자가 DCC가 이 댐핑 특성을 조절을 한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시스템은 열심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서 그 변화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겠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모델이 나온 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얘기고요. 데뷔 당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이 차가 좀 나이든 모델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스타트 스톱 기능이 작동을 해서 잠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걸리는 순간에 이제 시동이 걸리는 소리라든가 진동 이런 부분들은 바로 앞에 시승했던 골프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조금 더 소리가 크고 뭐 진동도 약간은 더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디젤 엔진 특유의 어떤 저회전, 저속에서의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뚜렷하게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따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고속주행을 해보면은 조금 더 다른 측면들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비교적 중저속 구간 그리고 어느 정도 회전수를 유지를 하면서 달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실내로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의 방음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것을 느낄 수 있지만은 엔진 소리의 유입, 진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신경을 써도 됐을 법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엔진은 개선이 됐지만 진동, 방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손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탄탄함,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 편안함에서는 역시 기본기에 충실한 폭스바겐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세단의 편안함, 안락함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차의 움직임에서의 느껴지는 든든한 느낌 같은 것들은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더 너그러운 느낌만 더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감각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고속도로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 아테온에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여러 가지 조절 버튼들이 터치식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물리 버튼과 구성은 거의 같은데요. 일단 햅틱 기능이 있어서 터치를 했을 때 진동이 와서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보기 좋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고 다루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다만 어느 정도 굴곡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도 어느 부분에 뭘 눌렀는지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 조절, 감속과 가속은 모두 자연스럽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차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은근슬쩍 안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것도 거슬리지 않고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날도 어두워졌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대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두워지니까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눈길을 끕니다. 도어 장식에도 점점이 박혀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빛을 발하네요. 저물어가는 디젤 시대에 아마도 이 아테온 그리고 먼저 시승한 골프 이런 지금 판매되고 있는 폭스바겐의 모델들의 디젤 엔진이 우리 세대가 경험할 마지막 디젤 엔진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 엔진들이 개선이 돼서 조금 더 나은 특성을 가진 엔진들이 어느 정도 수명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점점 더 디젤 엔진에 대한 수요가 줄고 거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안락함을 추구하는 세단에서까지 디젤 엔진을 꿋꿋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폭스바겐. 장거리 주행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연비, 충분한 토크로 느낄 수 있는 가속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여전한 디젤 엔진의 매력이기는 한데요. 주행 특성 그리고 주행 감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테온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편안함을 원해서 세단을 사는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껄끄러운 느낌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얘기는 차 자체는 좋지만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 심리적인 거부감 같은 것들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폭스바겐 디젤 차들에 익숙하신 분들 여전히 뭐 좋아하실 만한 구석들은 있습니다. 아테온이라는 차 자체의 어떤 매력들도 여전하고요. 여러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감성적인 측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긴 했습니다만은
최신 모델 같은 그런 신선한 느낌을 주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앞서 시승했던 골프 8세대 때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아태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옛날차 같은 느낌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대표적으로 골프만 해도 윈드실드, 앞유리에 바로 투사가 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지만 지금 타고 있는 아태온에서는 입금 모델인데도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디자인이 이전 세대와 같은 그래픽을 보여주는 계기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뭐 차의 특성 전부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어떤 운전할 때의 느낌, 여전히 독일차 특유의 어떤 탄탄한 승차감과 핸들링,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들이라면은 여전히 아테오는 주행 특성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역시 가격이겠죠.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폭스바겐의 저력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태온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은 골프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요철이 심한 부분을 지날 때 내장재 안쪽에서 그리고 뒤쪽에서 내장재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어느 정도 꾸밈새에 신경을 썼지만은 내장재 자체의 고급스러움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점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세대에 뭔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새 차로서의 뭔가를 기대한 분들께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정용 차의 운전하는 느낌들, 승차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께는 여전히 설득력 있는 모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한 폭스바겐 아테온 2022년형 모델의 시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6.net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진인 제이슨6.net 웹사이트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6.net 유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주행거리 180km에 평균속도 46km, 평균연비 13.7km/L가 나왔습니다.